코디아 토르 봐서 판정 개별로던데. 아, 토르 떴어요? 야, 볼륨화 진짜 많아졌다. 토르 러브 앤 썬더, 헤어질 결심, 탑건 영화 대잔치네. 야라이 개새끼야. 나는 뭐 좀 해. 줍다리는 내가 줄 수 있지. 줍다리 뭐 마시고 싶은 거 있냐? 나 기프티콘 부자야. 너 줄게. 너 뭐 마실래? 넌 내가 사서 주지. 줍다리는. 볼륨화들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어우. 토르가 생각보다 영화가 잘 안 뽑혔나봐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카페에 올라온 걸 보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먹지 뭐. 토르 후기를 또 이렇게 올려줬네. 토르 후기 노스포. 앞선 평가들보다는 그리 노잼은 아닌데 닥터 스트레인지 2랑 동급이거나 그 이하라고. 영화 자체가 그저 그렇다. 래퍼야, 나 저기 왁스 좀 갖다줘. 네. PC는 언제 그러려냐. 어머, 탑건 봤다면 눈 버리지 말고 다시 탑건 보는 걸 추천한다. 어? 그렇게 안 좋다고? 문제네? 야, 토르가 생각보다 영화가 제대로 안 뽑혔나 본데? 왜지? 재밌어 보이던데? 평점도 애매한데? 7.11? 야, 이거 불호가 존나 많다는 거 아니야? 여기 7.11이면 좀 충격적인데? 어? 7.11이면 개망이지. 마녀급인데 지금? 어? 마녀급이야. 어제 나온 영화가 이렇다는 거는 좀. 어허. 탑건 재밌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 어벤져스 원년 멤버라 정으로 봄. 없어도 될 장면으로 30분을 재운다고? 코트 오프닝이잖아. 야, 얘 이번에 또 한국 안 왔지? 또 내한 안 왔지? 햄스워스. 야, 이 새끼 징하다 진짜. 아니, 마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몇 개가 개봉했는데 세상에. 어? 아직도 안 왔어? 한국에? 아니, 마블 수장 케빈 파이기도 우리나라 땅을 밟았는데 일마가 안 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야, 억가가 아니라 와줘야지. 배우들 다 왔는데, 크리스 프렛도 왔는데, 그리고 톰 히들스턴도 와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한국에서 놀다 갔는데. SNL까지 나왔어. 톰 히들스턴은 그것만 봐도 지금 인성이 보이지 않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근데 시이발 생각할수록 열받네. 왜 안 오냐? 토르 말고 필모그래피 집도 없는 새끼야. 아니 좀 와라. 아 우리나라 좋아 인마. 맛있는 것도 많고 인마. 어? 크리스 햄스워스 저 별명 그래도 햄식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별명이 그래도 그렇게 붙여져갖고 어? 팬들도 많을텐데 좀 와갖고 한번 인사 한 번만 받고 그러고 가지. 어? 캡틴 아메리카도 오고 다 왔는데 크리스 에반스도 오고 진짜 많이 왔단 말이야. 어? 헐크도 왔었어. 왜 안 올까? 좀 오지. 그래 로다주도 왔었잖아. 이런 것만 봐도 진짜 이 배우의 그 클래스가 보인다. 우리나라 내한만 10번이야 탐 크루즈 형님은 올해 그리고 60이야 이런 것만 봐도 그게 보인다니까. 우리나라 와가지고 탐 크루즈 형님은 손가락 한테 해줬어. 이렇게들 많이 한국 땅을 밟았는데 스파이더맨도 왔었구나. 이 새끼 왜 안 오냐고. 씨발 진짜 생각할수록 빡치네. 이봐 탐 크루즈 딱 어? 공항 도착하자마자 팬들 기다리고 있는 거 딱 알고 손 인사해주고 활짝 웃으면서 또 바로 앞에서 손가락 같아 해주는 거 봐라. 이게 배우 아니냐? 이게 명배우 아니야? 어? 그래 예순인데 몸 봐. 거기다 자격증도 엄청 많이 갖고 있어 탐 크루즈 형님이. 대단해. 나 진짜 보면은 배우가 아니었어도 뭐가 되긴 됐었을 사람이야 보니까. 자격증이 엄청 많던데. 근데 수명은 사이비만 빼면 완벽한데. 플레인스, commercial license, jets, a bunch of different airplanes, motorcycles, parachutes, boats. I have my real estate license. Mechanics license. scuba diving license. It would be amazing if you did have your real estate license. I would love it if you had a side hustle. You just land in there. You land in the helicopter and go have a look around. I'll be waiting right here. Is there anything you can't drive? How many different licenses do you have? 와, 미친다.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멋있어. 굉장히 바쁘게 사는 거지. 스타의 반열이 올랐는데도 방탕한 삶을 절대 살지 않고 계속 영화 찍으면서 다작을 어마어마하게 하잖아.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막 하면서 하는 저런 진짜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 볼수록. 그럼 아 멋있다. 토르 절대 보지 말라고? 근데 진짜 7.11은 심하네.
7.1이란 진짜 심하네. 영화 병신인가 봐. 오, 차라리 탑건을 보고 말겠다. 토르4가 지금 왜 개존망이냐면 토르1때가 토르1도 완전 개망작이고 토르2도 개망작이야. 토르1도 평점 7.33이야 토르2 8.35야 이거 해외에서 존나 까였거든. 빌런 너무 병신으로 만들어놨다 그래가지고 엄청 까였단 말이야 해외에서.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평점이 그나마 좋은 편인데 근데 토르4가 7.11이면 역대급이야. 개봉하자마자 나중에 차츰차츰 깎이기도 하고 뭐 알바 감안해서라도 8점대는 나왔어야지. 망했다는 거네. 망했어. 그래 디즈니 플러스 나오면 그때나 보는 게 낫겠다. 머리띠 안 하니까 좋긴 좋네. 근데 머리 감기가 너무 귀찮아서. 지금 개봉해 있는 영화들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건 역시 헤어질 나오는 비상 선언 배우라 이거 뽑아질린다. 그거 알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럼 무조건 1000만 찍겠지. 근데 지금 내가 제일 보고 싶은 건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다음이 탑건. 그 정도? 보트 밥은 먹고 하는 거냐? 아이고 우리 폐죽다리 구파리게 아이다 아이다 너무 고맙고 밥 먹었어. 낮에 밥 먹었어. 자다 일어나갖고 굽네 순살 먹었어. 어우 맛있더라 굽네. 간만에 시켜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 거기다가 이제 또 마라탕도 먹었지. 마라탕 플러스 굽네 먹었어. 배불러 지금. 야, 커피 있냐? 커피 있습니다. 커피 하나 줘 봐라. 네. 커피 쓱 마시고 이제 슬슬 컨텐츠 하자. 네. 나나야, 너 혹시 걔야? 아니지? 아니구나. 아니. 내가 아는 애가 있어가지고 걘 줄 알고. 아, 영화 한 편 봐야겠다, 진짜.
너 영화 봤냐 이번에?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면서? 안 봤습니다. 영화관 안 갔어? 밖에 못 가요. 더워서. 덥지? 네. 덥지. 너무 더워요. 그래, 개같이 덥다 정말. 영화관도 더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헤어질 결심 보고 싶어요. 가실? 예? 여자친구랑 봐라 그냥. 여친이랑 봐 그냥. 나도 여자랑 볼래. 어? 채팅창에 공양님 가실? 이러는데. 연락 주세요. 넘어갑시다. 진짜 시켰냐? 그 저 선풍기 시켰어? 네, 주문했습니다. 잘했어. 11만 7천 원이요. 어이, 좋다. 랄프가 오전에 9시에 저 예비군 훈련 가고 그러고. 너 진짜 괜찮겠니? 형 6시까지 방송한다고 쳐도? 괜찮습니다. 힘들지 않겠어? 훈련상은 다음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 네. 오늘 일찍 마치긴 해야 돼.